쓰레기 게임. 이걸 메아리가? 로봇이다 보스 배지를 해. 제발 한 대만 때려. 아, 밀, 점, 집. 가자.
호호 디펙트야 약 먹어. 아씨 되돌리기는 왜 두 개나 있어? 뭐 얼마나 되돌리려고? 메아리 메아리 이 아, 빔 쓰고 싶네. 뭐야? 내 밀점이 왜 1이야? 아니 미라손 떡상 가나? 이펙트도 봄날이구나.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. 와, 세 뭐? 방. 엑소에서 창의적인 인공지능 뽑아서 스톨링해.
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이펙트 볼 수 있나? 결국 마지막 핸드에 잡히는구나. 기어이 해내는구나. 날가라. 빵빵빵빵. 패배 말도 안 돼. 겨우 끝까지 팀으로 가. 미우아 증폭. 핵박대리. 아직 덱은 별론데 스태머왕이 있어서 어떻게 될 것 같은. 뭐고 힘을 왜 써? 미라 손 스태머왕이 미쳤네 지금. 미라손 세모왕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히트인데 둘 다 있잖아. 세모? 미양아리 세모? 아 대마치 300원을 달래. 뭐? 300원. 되돌리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건데. 빔빔. 이중 시전을 각오하는 이유. 미라 손 잘 넣으려고.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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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깍. 아 광선 좀 치워봐 이씨. 앞에 상점 가서 저거부터 치워야겠다. 광선 진짜 꼴보기 싫네.
모션 벨트. 이제 뭐 가고 하지? 증폭? 얻어내기, 인지편향? 온돈? 냉정함? 빠지직? 강화할 거 개많네. 와 신발. 빔 잘 가고. 야 어둠이, 내가 돌아왔다. 까마귀랑 싸울 때 장난 아니겠는데. 이펙트랑 까마귀 싸움 수준 실화냐? 그 찐따가 떤 이펙트가 맞냐? 가슴이 웅장해진다. 맞아주자. 기생충 받으면 큰일나. 팽이 안돌아. 체력을 채우면 되고. 냉뿔. 뭐? 아니 왜 하필 여기에서. 아 뭐 이겠냐고. 스파론 마이마 이게 뭔지 알아? 장화야 임마. 알겠어? 저희 집에 이런 거 없애. 앵초. 앵초로 이제 팽이 더 잘 돌릴 수 있다. 양초도 있는데 연꽃다리 하나 더 넣을까? 아니 결국 상태 이상 들어올 건데. 메아리가 탈 수 있으니 적당히 돌리는 걸로. 메탈 번개 맞아라. 까마귀 안 나왔으면 좋겠다. 울린다. 두려운가? 안 나왔다.
메아리 언제 줌? 뭐 질 수가 없는 싸움이. 천천히 잡자. 지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 있다. 딸때생 못 이기니까 욕만 하죠. 의리석은 놈이라고. 실력으로 안 되니까 채팅 치죠. 추하죠. 다망. 굳이 사막에 당도한 디펙트. 메아리도 방어할 만은 했던 것 같다. 메아리 되돌리기도 팽이 방해하는데 그냥. 뭐지? 아싸. 실력캠. 취약도 맞고 좋은데 알량 믿다가 파워 안 나오면 어떠? 대회 사조 2인 죽으면 되는 것이다. 대부분의 어떡함에 대한 대답은 죽는다 이다. 아, 메아리 왔다 왔네. 재미있는 이야기. 1 디펙트 1막일 때 단지 타고 오면 디펙트 1막이다. 2 디펙트 2막일 때 화장실을 다녀오면 디펙트 1막이다. 3 디펙트 3막 썸네일을 클릭하면 디펙트 1막이다. 4 디펙트 3막일 때 디펙트 1막이다. 기절날. 어떻게 여기서 여기서 할 약을 못 먹었어 맞냐? 정말 대단하다. 야, 냉기 가져와. 춥다고 vs 더웠다고. 잘 가세요. 이렇게 강력한 디펙트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즐겨보세요. 나만 당할 순 없지.